영화를 신데렐라 보자는 년이 어디 있냐? 그냥 애초에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럼 사람 생명이 먼저니까 전 남자친구한테 갈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4살 김인재고요. 모델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민이고요. 저도 모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 하고 계신가요? 되게 잡다하게 다 하고 있어요. 피팅도 하고, 뷰티도 찍고, 패션 빼고 다 찍는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아, 저는 패션 모델. 키가 크신가 봐요. 조금, 혹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수능 끝나고 연락이 와가지고 얼떨결에 하게 됐어요. 연락 받으신 거예요? 네,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그 학교에서 축제할 때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멋있다. 같아요. 되게 비율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귀여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랜덤 채팅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되게 신박해요. 한번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최근에 시청 영상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유치할 것 같은데? 뭔데요? 시즈탱크 천대의 파괴력은? 김아중 닮은 누나에게 네일아트 받으며 사심 채우기. 원펀맨 2기. 루피 초인계 능력 각성. 되게 귀여우시다. 만화 좋아하시나 봐요. 챙겨봐요. 애니 좋아하세요? 옛날엔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식은 것 같아요. 즐겨보는 장르가 뭐예요? 로맨스요. 저도 로맨스 되게 좋아해요. 엄청 귀여우시다. 순수하신 분일 것 같아요. 애니 좋아하는 사람 중에 솔직히 나쁜 사람 못 봤거든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결정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연인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면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역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연애 뒷담화를 당한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어떤 주제로 했는지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성격 개또라이인데 내가 쟤를 만난 이유는 진짜 얼굴밖에 없다. 영화를 신데렐라 보자는 년이 어디 있냐?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신데렐라가 왜요? 유치하대요. 그 살짝 동심이 없나 보네요. 동심이 파괴됐나 봐요.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후로 연애를 안 했거든요. 한 3년 반에서 4년? 그래서 앞으로 만나게 될 분은 그쪽 응원해 줄수 있는 그냥 뒤에서 욕만 안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나쁘게 말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선택할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스일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지금 하시는 일이 10년 동안 반드시 해야 된다면 돈 되면 할것 같아요. 돈과 지금 하고 싶은 꿈이랑은 아예 다른 별개인가요? 금전적인 면이 조금 더 치우치지 않았나 싶어요. 10년 뒤에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 취업해서 일하고 싶어요. 평범한 생활? 네. 지금 굳이 모델 아니어도 할수 있는 게좀 많거든요. 자격증이나 준비하신 게 많으신 거네요? 저 자격증 10개예요. 정확히는 11개요.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하고 싶어요.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랑 응원하는 사람 많으면 네.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답. 그러면 선택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 저 진짜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맞으면은 오히려 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쇼에 설 수 있는 기회. 연인이 1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위독한 상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는 제 커리어에 갈 것 같아요. 디자이너 그 일적으로. 그럼 사람 생명이 먼저니까 전 남자친구한테 갈 것 같아요. 그 커리어 쪽에는 연락드리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패션이라는 일이 한번 밑보이면은 네. 이제 다시는 없을 기회인데. 근데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밑보일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해 안 해주는 곳이랑 진짜 전 일생 일대의 기회라도 일할 생각 없어요. 괜찮을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확보하셔가지고 네. 뭐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확고했나요? 딱 거기에서는 정확했던 것 같아요.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떻게 선택을 하셨나요? 네, 막상 그 상황에 제가 맞닥뜨리면은 저도 솔직히 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칸막이가 치워지면은 저희 둘 이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돌상 좋아해요. 에이티즈 최사한이랑 빅스 레오. 그러니까 눈 작고 막 좀 분위기 있고 섹시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긴 머리에 하얀 피부였으면 우주소녀의 설아 씨를 좋아. 팬이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24살 김인재라고 합니다. 저는 22살 정지민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눈이 되게 크시네요. 아, 오늘 너무 좋은 경험 같이 해서 좋았습니다. 함께해서 즐거웠어요.